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트라이컬러 헤드밴드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헤드밴드는 여자애들뿐만 아니라 남자애들한테도 정말 잘 어울리고, 헤드밴드 하나만으로도 포인트 주기 너무 좋아서 저희 아들도 애용하는 소품 중 하나거든요. 저는 대표적인 강렬한 배색, 빨강, 하양, 파랑 세 가지 배색으로 헤드밴드 만들어 볼게요. 면사랑 5호반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무사를 넣어주면서 떠줄 거예요. 이렇게 얇은 고무사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고무사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뜨고 나면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얀색 하나만 준비해 주셔도 괜찮아요. 우선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흰색 면사 이렇게 준비했고요. 5호바늘로 시작을 할 건데요. 이 가운데 흰색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처음에 사슬 100호를 잡아서 처음에 할 건데, 왜 중간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제 끝에부터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양 끝에 사슬 모양을 그대로 살리려고. 그러면 이제 끝에부터 시작하면 처음에 그 사슬을 떠서 이제 그 다음 뜰때 고무사를 넣어가면서 이제 코산을 잡아서 떠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코산을 잡아서 뜨는 게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100호를 다 고무사까지 넣어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해서 가운데부터 떠서 조금 더 편하게 뜨기 위해서 가운데부터 시작을 할게요. 하얀색 실로 우선은 시작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실 잡아주신 다음에 실을 돌려서 조그만한 고리 하나 만들고, 고리 안으로 바늘 넣고, 실을 걸어서 쭉 빼주세요. 이렇게 시작 고리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사슬코 100호를 떠주실게요. 하나, 둘, 이렇게 100호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사슬코 100호를 떠줬어요. 제가 어떤 사이즈로 하는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머리둘레 한 48, 50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아이들, 머리 두상에 맞게 만들 거고요. 이게 사람마다 같은 실로 해도 텐션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 머리 두상에 맞춰서 코수를 좀 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들 머리에 맞게, 좀 맞춰서 좀 여유 있게 해주세요. 고무사가 들어가니까 좀 여유 있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고무사는, 한 41cm 정도로, 잘라줬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축성이 좋은 거라, 좀 잡아주기 위해서 41cm 정도로, 다 잘라주었어요. 조금 더, 그게 너무 쪼여서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잘라도 되는데, 짜다 보면 이것도 같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그 정도 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뜨는 거는 그 정도 48에서 50 정도 두상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고무사는 저는 41cm로 잘랐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잘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무사를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서 묶어주실 거예요. 묶어주실 때는 실 연결하는 방법하고 비슷한데요.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해서 한쪽
이쪽에는 여기 묶어주고, 이쪽에는 이실로 묶어주고.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래서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고정을 해서 양 끝을 잘라줄게요. 이렇게 둥글게 묶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사슬 100코를 떴으니까요. 여기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기둥코 한코 세워 주시고요. 기둥코 한코 세워 주시고, 여기 짧은뜨기, 기둥코가 아닌 100번째 코. 부터 짧은뜨기를 할 건데 이 고무사를 넣어가면서 뜰 거예요. 이제 고무사를 넣고 실을 잡아주세요. 100번째 코에 사슬 머리 그냥 한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머리 사슬 하나, 위쪽 머리 사슬 하나 잡아서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한번 이렇게. 네, 고무사가 안에 들어갔죠. 두 번째 코도 이렇게. 세 번째 코도 바늘 넣고 고무사랑 같이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100호를 쭉다 떠주세요. 고무사를 넣어가면서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쭉 100호를 다 뜰게요. 네, 이제 몇호안 남았는데요. 이제 고무사가 더 작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조금씩 당겨주면서 네. 떠주시면 돼요. 고무사가 모자라면 뒤로 조금 당겨주고, 네, 마지막 100호까지 네, 다 떴어요. 이제 여기서 빼뜨기로 연결을 할 건데요. 연결을 할 때, 이거를 잘 꼬이지 않게 이렇게 한번 바닥에 놓고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게 막 짜면서 이게 꼬여 있거든요. 그대로 하면은 연결을 하면은 네. 다 꼬여버리니까 이렇게 잘 헤어밴드 모양 이렇게 잘 잡아보시고 네. 그러면 이제 잘 펴졌다면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초코에 넣고 바늘에 걸린 모든 실을 다 빼주세요. 이렇게 빼뜨기까지 네, 다 됐어요. 그러면 기둥코 하나 세워주시고요. 여기서부터 또 고무사, 새로운 고무사를 다시 넣어줄 거예요. 다음 단에도 넣고
기둥코 한코 떠줬으면 짧은뜨기 그 기둥코가 나온 자리 빼뜨기한 자리죠. 빼뜨기한 그 자리에 다시 짧은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자, 짧은뜨기 하나 떠줬고요. 이렇게 넣어가면서 한코한코또 떠줄게요.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도 하나. 이렇게 꼬이지 않게 천천히 다 떠주세요. 네, 두코 남았거든요. 이렇게 지금 한 코, 마지막 지금 코에서 이번에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색깔을 바꿀 때는 자, 마지막 코에서 바늘 넣고 실 끌어오죠. 이실두 개가 걸렸을 때 코를 바꿔줄 거예요. 실을 바꿔줄 거예요. 자, 바꿔줄 실을 잡아주시고요. 아까 흰 실은 좀 당겨줄게요. 당겨서 바꿔줄 실로 빼주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 코에서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첫 코에서 빼뜨기. 첫 코에 가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실은, 바꿔준 실이랑, 전에 실, 좀 당겨서 하면, 티안 나게 잘 바뀌었죠? 이거 빼뜨기 할 때는 꼭 꼬이지 않았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 했는데 꼬여 있으면 진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빼뜨기 해 주셨으면 기둥코 한코 세우고 빨간색 고무사. 이렇게 다 연결을 해 줬고요. 동그랗게. 빨간색 고무사 흰 실은 끊어 줄게요. 흰 실은 끊어주고, 빨간색 고무사를 넣고, 떠주는 거예요. 자, 고무사를 넣었으면, 떠줄게요. 아이고. 다시 기둥코까지 세워줬잖아요. 기둥코 세웠으면, 다시 그 빼뜨기한 자리에 다시 코 넣고,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 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코에도 또, 한 번. 꼬이지 않게 잘 봐가면서 연결하는 거랑, 그리고, 실 바꿔줄 때. 실 바꿔주는 위치. 이것만 잘 하시면, 나머지는 다 계속 방법은 동일해요. 계속 고무사 같이 넣어가면서 이렇게 짧은뜨기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특별히 어려울 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또 뱉고 똑같이 한단쭉 뜰게요. 네, 이제 두코 남았거든요. 실 넣어가면서 마지막까지 뜰게요. 여기 이제 빼뜨기한 요 빨간 실, 빼뜨기 하기 전에 실로 바꿔서 빼뜨기한 실이 빨간색이죠? 요실 전까지 하얀 실까지는 모두 짧은뜨기로 다 떠줬어요. 잘 꼬이지 않게 잘 펴주시고요. 잘 꼬이지 않았다면 첫 코에 초코에 빼뜨기로 또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사슬 한번 뜨고 또 다시 한번 고무사 넣고 다시 한 단을 또 떠주시는 거예요. 기둥코 나온 그 빼뜨기한 자리에 다시 짧은뜨기 한번 다시 넣고 짧은뜨기 한번 다음 코에
이게 고무살을 넣고 뜨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되게 촘촘해져 있거든요. 코, 그 사슬들이, 사슬 모양들이 촘촘해져 있으니까 코, 그 사슬, 코를 네,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잘 봐가면서 떠주시면 돼요. 다시 한 단. 네, 빨간색 마지막 단 뜰게요. 쭉, 100호 또쭉 떠주세요. 네, 이제 두코또 남겼어요. 자, 하나, 마지막 코. 사슬, 여기 빼뜨기 한 자리는 뜨는 거 아니니까 그거 잘 확인하면서 떠주시고요. 마지막 코, 100번째 코. 써줬어요. 그러면 첫 코에 빼뜨기에서 실 빼주실게요. 실쭉 빼서 끊어주시고요. 실은 나중에 정리하면 되고, 이제 파란색 들어갈 거예요. 파란색은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이제 진행하면 되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물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짜왔다면 다시 이렇게 돌려서 여기부터 이렇게 짜갈 거예요. 여기에 우선 파란색 실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첫 코에 우선 여기 코 보이시죠? 사슬 이렇게 구멍이 딱딱 이렇게 있어요. 한코한 코씩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코씩 떠주시면 돼요. 여기에 실을 그냥 여기 한번 묶어 주셔도 되고요. 저는 나중에 정리할 때 해도 되니까 첫 코에 바늘을 넣고 자, 여기서 끌어와서 한번 고정시킨 다음에 보시면 여기 고무사를 넣어야 되죠. 고무사를 넣고 네, 뜰게요. 다시 첫 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코 떠주세요. 각 코에 한 코씩 다 뜰게요. 넣고 네, 여기 이제 두코 남겼어요. 여기, 다 마지막까지 다잘 떠주시고요. 마지막까지 뜨고 이것도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남겨서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는데, 여기 흰 부분이 살짝 벌어지긴 하거든요. 아까 처음 부분. 이거는 실 정리하면서 이쪽으로 잘 정리해주면서 이제 메꿔줄 거예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기 전에 기둥코까지 떠주셨으면, 고무사 넣고 마지막 100호 또 떠줄게요. 여기, 빼뜨기 한 자리 첫 코에 다시 쑥 넣고 짧은뜨기 한 방. 그리고 나머지 100코는 한 코에 한 코씩 쭉다 떠줄게요. 이제 막 고무사 때문에 이렇게 막 촘촘해진 부분 잘 이렇게 펴가면서 코안 빠지게 잘 떠주셔야 돼요. 네, 이제 또두코 남겨놨어요. 빼뜨기 한 코, 네, 잘 보시고요. 이게 이렇게 막 조여져 있어서 이게 코인지 빼뜨기 한 코인지 막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잘 이렇게 펴보시면 딱 보이거든요. 이렇게 잘 펴서 두코 남긴 거 마저 뜰게요. 하나, 둘, 우와, 네. 다 됐어요. 그러면, 네, 첫 코에 빼뜨기로 실 빼주시고요. 이제 실 정리만 하면 돼요. 다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아까 흰색 부분 잠깐 뒤집을게요. 실정리하려고 뒤집어서 흰색 부분 여기가 살짝 벌어지는 부분 있거든요. 이것만 실 정리할 때실 정리를 이쪽 방향으로 벌어지지.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가 구멍이 뻥 생기니까 보이시죠? 여기. 뻥 생기니까 실 정리를 할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잘 당겨서 정리만 해주시면 네, 마무리가 됐어요. 짧은 뜨기로 정말 간단한데 이제 실 꼬이지 않게 그리고 고무사 넣으면서 이제 텐션 잘 잡아주면서 하는 것만 잘 해주시면 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실 색깔 바꿔주는 거. 실 색깔 바꿔주는 것만 네, 잘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이렇게 실 정리까지 마무리했어요. 이음 부분도 크게 어색하지 않게 그래도 네, 색깔 잘 연결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헤드밴드 잘 완성해 봤고요. 네, 프리컬러 헤드밴드 이렇게 색깔 예쁘게 잘 구성하셔서 네, 예쁜 헤드밴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